한 아이가 교회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헌금을 보이면서 자기 고민스러운 걸 얘기해요. 엄마 이거 헌금이야. 그러죠. 아니 너 그거 왜 갖고 왔어? 교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고민돼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니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맞지?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나한테 드려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갖고 왔대잖아. 이게 아이 생각이죠? 아이는 그 순수하게 그것만 생각해. 어른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걸 알아요. 또 하나 어떤 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렸어. 마음을 드렸으니까 몸무게를 달아봤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똑같아. 이상하다. 마음을 드렸는데 왜 몸무게가 줄지 않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온전히 드리고 몸무게를 달아봤는데 똑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왜 마음을 드렸는데 몸무게가 줄지 않아? 이게 아이 생각이죠. 마음과 몸이 다르죠. 마음에는 몸무게가 없잖아요. 이게 아이는 아이식으로 생각합니다. 아이식으로 말합니다.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하고 1억짜리 수표를 놓고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뭐 가지겠어요? 과자 먹어야지. 1억짜리 수표 귀하지 않거든. 아이는 아이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얻는 것만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비슷하다.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하고 아이 같으면 여전히 내 중심이고 내 입장이고 저 베풀고 줄 줄 모르고 이기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도 철이 일찍 드는 아이가 있고 철이 늦게 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철이 일찍 드는 아이들은 그래도 주변 상황을 잘 보살핍니다. 근데 철이 안 드는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떤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집안 형편도 보고 부모님의 입장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 요구합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왕이면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빚진 것처럼 그렇게 달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달라나 부처님에게 달라는 불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 거는 절제하고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까? 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자라나야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꿈만큼, 믿음만큼 자라.
크게 생각하고 꿈꾸면 크게 자라지만 작게 생각하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즉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되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하고 어린아이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좀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나, 내 주변, 내 편, 내 고향, 내 사람 이게 아니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려면 생각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높게 가져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그리고 안개와 같이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세상과 저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의 보물도 보이는 것에만 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심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상국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느냐고 고난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견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성장과 변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글을 쓴 후안 카를로스의 얘기에 의하면 이번에 교회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십자가의 군사로 불렀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신생아실의 유아들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로 교인들을 불렀는데 군사는 커녕 신생아 같대, 애기 같대.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하는 일들이 그 신생아를 돌보느냐고 정신없다는 거죠. 이게 기저귀가 젖었나 말랐나 보고 베이비 파우더 발라주고 그리고 우유 온도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얼굴 대보고 먹여주고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목회 일이 그런 일을 하지만 맨날 아이만 돌봐갖고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맨날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해갖고야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요새 지난 주간에 문제가 됐던 게 북한 어선이 3척까지 내려왔대잖아요. 3척까지. 저 고성에서부터 3척 한참 걸려요.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대잖아요. 아무도. 그리고 와갖고 낚시꾼한테 우리가 북에서 왔다고.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휴대폰을 어떻게 알아갖고. 그래갖고 전화했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한 명이 아니고 네 명이. 네 명이. 그렇게 왔대는 거야. 그냥 뭐 삼중막 뻥뻥 뚫렸어. 이게 지금 이런 속에 살아요. 어떤 군인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평화를 얘기할 때 군인은 전쟁 준비를 해야 나라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니 남북 정상회담 한번 했다고 평화가 왔습니까? 통일이 왔습니까? 핵이 제거됐습니까?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취해 살아요. 평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군인의 모습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위에서 조정했다면 책임은 더 크고요.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데, 군대는 그냥 맨날 접하는 아이 같은 모습이 돼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텐데 자라지 못하고 맨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짓만 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원하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죠. 그래서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베드로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왜 좋아하느냐? 성자 같은 모습,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뛰어난 인격자이기 때문에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 그러면 흠 많고 실수 많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 베드로, 그러면 우리하고 그래도 좀 비슷한 인간. 우락부락한 인간, 실수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 결정해놓고도 뒷감당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대인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대조적이에요. 현대인의 모습은 손해보지 않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따지잖아요.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우상이 되고 감성이 천박하게 여기지는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빡빡하잖아. 피도 눈물도 동정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정반대예요. 이게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누가 해야 된다 그러면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좌우도 보지도 않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 따라가잖아요. 예수 따라가잖아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는데 그게 십자가의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베드로예요. 하나도 계산도 없고 순박하기까지 하는 베드로. 그런데다 흠과 단점과 부족함 투성이.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흠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약점, 부끄러움 감춰요. 철저히 감춰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악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함과 실수를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베드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베드로를 들으시더라고. 베드로의 일화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 그 당시 로마 집정관인 아그리빠에게 첩이 네 명이 있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순결이야.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남편하고 잠자리를 거부했대요. 또 다른 집정관인 알바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도 그 설교를 듣고 잠자리를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이 집정관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를 돕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피신해서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나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러 로마로 가는 걸 봐요. 그게 충격을 받고 베드로도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잖아요. 정말로 평범한 인간인 베드로.
실수 많은 베드로가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거꾸로 죽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재미있게 잘 나타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가 선생님을 표현할 때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꾸며놓지 않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실수를 마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사람들이 주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것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거는 마가복음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지. 또 베드로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나간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이 없어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변화해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하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쇠를 짓고 여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러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 절대 모른다 맹세하고 부인한 자가 베드로예요. 이게 완전히 실수투정이 그리고 엉망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베드로를 감싸면서부터 베드로는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이끈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가 제거되고 다른 제자가 세워질 때 그때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고 탄식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났고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관원들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 증거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막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 것 말한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외친 사람이 베드로예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의 신앙이 변해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도망당하던 사람이 고난받으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상급이 있다 고난받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고난당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영광의 예수로 알고 정치인의 예수로 알고 한자리하는 예수로 알았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 안에서 고난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래서 그 길 따라가는 예수가 베드로로 바뀌어져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셨나? 딱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변화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당할 때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싸면서 베드로의 삶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장된 믿음의 삶이 되더라고 하는 거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거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유의지는 거부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노예의지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말이나 나귀와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말의 안장을 누가 주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이 주인이면 천국에 이르고 의의 도구가 되지만 마귀가 주인이 되면 지옥에 이르고 불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육신이 지배하느냐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고린도서에 보면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눠요. 세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육의 사람, 또 하나는 육신의 사람, 또 하나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눠요.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연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사람. 적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중생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저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욕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시기하고 싸우고 열매보다는 은사만 좋아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까? 이거는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 영의 지배를 받느냐. 따로 달라요. 육신의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지배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고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뭘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과 합해지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성령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아름답고 존귀한 복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성장이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우화적으로 표현했는데 어느 날 크리스찬이 어떤 방에 갔어요. 근데 청소 하나도 안 한 방에. 그런데 그 하인이 비지를 해요. 근데 먼지가 막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다른 방에 갔는데 한 소녀가 방에다 물을 뿌리고 청소하는데 청소가 깨끗이 돼요. 그걸 보여줘서 크리스찬이 물어봐서 해설자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청소 안 한 방은 인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먼지는 뭐냐? 인간 속에 있는 쓰레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빚질을 했다? 율법으로 빚질을 했더니 인간의 마음에 쓰레기가 막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물을 뿌리고 청소했다?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청소를 인간의 마음을 했더니 인간의 마음이 씻겨지고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건 복음이고 예수고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고 성숙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